안녕하세요, 일고기입니다. 마린코스트에 나와 있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마린코스트 대표 김대철입니다. 네. 네. 제가 요즘에 계속 이제 해수 관련 브랜드들 영상을 계속 찍고 있는데, 마린코스트라는 어떤 브랜드는 사실 제가 알기로 국내 유일의 해수 브랜드가 아닌가. 아, 좀 유일이 아닌가. 위험한 발언. 뭐 어떤 측면에서 봤을 때는 네. 토탈 브랜드에 가까운 상황이죠 지금. 네. 단일 라인업으로 해수주를 세팅해서 유지까지 네. 할 수 있는 한 가지의 브랜드로서의 명확한 라인업이 갖춰진 거라고 생각을 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관점으로 보면 그런 브랜드가 전 세계에도 거의 없어요. 그렇죠. 네. 제가 중점적으로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토탈 솔루션이 가능한 업체. 라고 생각을 해서 촬영 부탁드리게 되었고요. 아, 좋아요. 그래요. 네. 일단은 뭐 요 소금이 이름이 어떻게 되죠, 사장님?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마린코스트 해수염이라고만 하기에는 좀 심심해서 네. 리프비비드라는 중간에 형용사를 좀 집어 넣었어요. 알칼리티 값이 한 9 정도 대를 네. 유지하나 소비는 네. 있더라고요. 9인 게 저는 맞아요. 좋아요. 그러니까 특정하게 SPS 도미넌트 탱크로 하시는 게 아니라면. 저희 마린코스트 해수염을 이제 9점대를 지향하는 이유가 전체적인 틀로 봤을 때 이 소금의 지향점 가격대를 봤을 때 저는 보다 보편적인 사용자층을 이제 타겟팅하고 있는 소금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정도를 목표로 하시는 게 오히려 유지 측면에서 좋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이 소금에도 기능산염 네. 같은 게 함유가 되어 있나요? 아예 없지는 않아요. 하지만 충분히 억셉터블한 오히려 요즘같이 빈 영양화로 디노 때문에 고생하시는 경우를 봤을 때는 오히려 플러스 알파가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죠. 여기 앞에 보시면 뭐 이렇게 니트로 네. 그리고 포스 네. 이런 것들이 지린산염인데 네. 사실 빈에서 발생되는 어떤 가장 큰 문제가 디노라고 말을 하면 네. 이 질산염과 인산염을 도진하는 이유는 좀 그거에 대해서 좀 안전장치일까요? 아니면 산호사육의 궁극적으로 되게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이거를 넣는 걸까요? 아크로포라에서 가장 역사를 캐리하는 게 뭐냐? 제가 봤을 때는 지금은 인산염이 맞습니다. 그거의 핵심이 뭐냐? 일단 먹고 살아야 되는 게 첫 번째니까. 먹고 살아야 돼요. 네. 산호도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치. 그럼 산호를 먹고 살게 해준 게 무엇이냐? 해외 파운더 수치 막상 들어보면 정말 깜짝 놀래요. 저도 들어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 뭐 0.3 수준의 ppm을 유지하는 인산염은 네. 0.03이 아니라 0.3. 네. 그러니까 좀 제가 봤을 때는 두 가지 관점인 것 같아요. 무조건 질산염, 인산염은 있어요. 있는데 인산염을 굉장히 높이 유지하고 질산염을 낮추는 곳은 있어요. 하지만 인산염을 낮게 하는 곳은 없어요. 그러면 수조 내 질산염과 인산염의 수치가 네. 어느 정도 약간 높은 형태로 있다면 사실 뭐 산호밥을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뭐 이런 논란들도 좀 있거든요. 네. 혹시 마린코스트에서는 뭐 그런 상황에서도 잘 쓸 수 있는 산호밥 먹이류 종류가 혹시 네, 있는지. 저희 제품 중에 바이탈 아미노라고 있죠? 네네. 네. 이게 뭐 아미노산. 네, 아미노산 베이스고요. 네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아미노산들은 사실 이거를 넣는다고 해서 지린산염이 확 올라가는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저는 그게 맞다고 봐요. 기본적인 지린산염 농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우리도 플러스 알파로 뭘 줄 거야. 그랬을 때 이제 아미노산들이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네. 저희 제품 말고도 아미노산들은 많이 있지만 일단 저희는 이 바이탈 아미노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합니다. 그러면 지리산염, 인산염이 있는 상태에서 이 바이탈 아미노 하나만 넣어도 네. 산호 먹이로서는 충분한 역할을 한다. 제가 봤을 때는 네. 근데 그 아미노산 계열의 제품들이 사실 왜 지린산이 높을 때는 아미노산을 사용했을 경우에 뭐 이끼가 폭군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네. 그 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일지 모르겠지만 저희 마린코스트 같은 경우는 질산염 10에 10 인산염 0.1 정도로 유지를 합니다. 0.1? 네. 대략 10대 1 비율 0.1 정도로 유지를 합니다. 저희가 조심하는 건 0.05 이하로 낮아진 이걸 조심하는 오히려? 네. 그러니까 거기서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자면 저는 뭐 인산염이 0.1에서 0.2가 됐다고 해서 특별한 변화를 느낀 적 없습니다. 박테리아 제품분들이 좀 있어요. 네. 오리진이라는 제품이 있고 뭐 시아노파이터라는 네. 제품이 있는데 네. 저희는 흔히 이제 줄여서 말하기를 마코박 옛날에 마박이 있었다고 아. 지금 마코박 막. 그리고 이제 시아노파이터는 시파 시파 보통 이 오리진 제품은 질환 쪽인가요? 탈질 쪽인가요?
좀 탈질 제품들이고. 그런 얘기가 있어요. 박테리아의 증식 속도는 생각보다 빠르기 때문에 네. 어느 정도 안정된 수조에서는 박테리아제를 굳이 투입할 필요가 없다. 뭐 이런 얘기들도 하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보통 그냥 특별한 문제 없이 3개월 이상 지속된 수조라면 특별하게 늘 필요는 없는데 그건 있죠. 그 환수를 했다거나 물의 총량이 변화가 생길 때 그러면은 당연히 약간 리프레시 개념으로 추가해 주시는 건 좋을 것 같아요. 네. 저희는 일단 시중에 있는 모든 유명한 박테리아를 다 분석을 해버렸어요. 아예. 그러니까. 네. 아예 분석을 해버리고 그 중에서 다 공통적인 인자들을 일단 뽑았었고요. 그리고 거기에 특정 제품에 있는 특정 박테리아들도 따로 뽑았어요. 그리고 그거를 다 서로 블렌딩 해버린 상태라서 그래서 사실은 저희 제품은 일종의 다 합집합의 개념이에요. 이러시는 경우들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저희 제품을 쓰시면서 다른 제품을 추가로 쓰시는 분들 계시는데 그러실 필요 전혀 없습니다. 네.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박테리아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사실 시아노파이터도 박테리아 분인데 사실 박테리아라는 것들이 들어가면 어떤 이제 에너지원으로 지리산염을 땡겨 쓰잖아요. 네. 그러면 시아노파이터도 투입을 했을 때 탈질 효과를 좀 기대할 수 있나요? 맞습니다. 탈질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데 네, 목적이 좀 달라요. 시아노파이터에 있는 박테리아들은 정말 성장 속도가 빠릅니다. 아 빨라요? 엄청 빨라요. 오리진보다 더 빨라요. 네, 그러니까 오리진하고 시아노파이터가 서로 겹치지 않거든요. 아... 네, 그러니까 시아노파이터는 탈질이 주목적이라기보다 시아노박테리아를 밀어내는 게 주목적이에요. 그러면 오리진이랑 시아노파이터를 사용을 하면서 네. 여기 앞에 있는 부스터도 함께 사용을 해주면 네. 당연히 좋겠네요, 사장님. 근데 저는 카본 소스를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쓰시라고는 말씀은 잘 안 드려요. 네, 카본 소스는 컨트롤이 좀 어렵고 어렵다. 네, 그리고 카본 소스는 시차가 있거든요. 그 시차가 있어서 예를 들어 카본 소스를 넣었을 때 지린산염 밸런스가 안 맞으면 또 효과가 없어요. 아, 또 네. 오히려. 네, 그리고 오히려 뭐 박테리아 필름마트 뭐 생길 수도 있고. 네. 아 박테리아가 빨리 늘어나니까 늘어났다가 생존을 못하는 거죠. 묘지가 안 돼서 그냥 필름으로 막이 생겨버리는 경우도 많고 그래서 카본 소스 같은 경우는 좀 초보자들이 쓰시기에 적합한 제품은 아니에요. 저희 제품뿐만 아니라 네. 예로부터 좀 위험하다는 인식이 조금은 있죠, 카본 소스가. 네, 그래서 카본 소스 근데 요즘에 어떤 상황이 굳이 뭔가 카본 소스 제가 이제 또 필요하신 분들이 있으니까 제작은 했는데 그렇게 막 열심히 쓰시라고 말씀은 잘 안 드려요. 그거 안 써도 충분히 컨트롤 되기 때문에. 자 그럼 이제 우리가 흔히 이제 요즘에 발림법으로 이제 많은 분들이 수조를 운영을 되시죠. 뭐 키퍼라든지 뭐 도진기를 활용해서 이제 보통 기본적으로 삼발링이라고 하는데 뭐 알칼리니티, 칼슘, 마그네슘 뭐 네. 이렇게 투입을 해주잖아요. 이 제품들이 있고 또 pH업이라는 제품이 있어요. 네. 보통 pH업도 이제 알칼리니티 수치를 올려주는 걸로 알려져 있는데 KH 버퍼와 pH의 가장 큰 차이점을 간략하게 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카보네이트하고 바이카보네이트의 차이예요. 네. 카보네이트는 즉각적으로 pH를 올리고요. 네. 바이카보네이트는 DKH를 올리는 거기 때문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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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지만 실제 DKH 리딩의 한 10%인가 20%인가 정도를 차지를 해요. 그래서 DKH도 일부 올리거든요. 그런데 목적 자체가 카보네이트는 순간적으로 pH를 확 올리는 화우. 네, 그러니까 pH를 올리는 게 목적이죠. 네. 그럼 이게 갑자기 과다 투여가 됐을 경우에는 pH가 확 오르게 된다는 얘기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뭐 이거를 뭐 정말로 엄청난 양을 막 넣지 않는 이상 그렇게 막 심각한 pH의 이상은 없을 거고요. 대부분 8.3에서 세츄레이션 되는데 네. 근데 저희 제품 같은 경우 그래서 이름을 좀 명확하게 했어요. pH 올릴 거면 pH업, KH 올릴 거면 KH업. 나는 어떻게 하면 좀 편하게 좀 할 수 있을까? 이 관점도 절대 무시할 수 없는 관점이에요. 맞습니다. 네.